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림을 그려서라도 시각적인 것을 채우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듣는 재미뿐만 아니라 보는 재미도 다 가져가세요. 지금쯤 넌 그녀를 만나 또 웃고 있겠지. 그렇게 좋았던 거니 날 버리고 떠날 만큼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한 거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방 FM 임협의 랄라라디오 첫 곡으로 에일리의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보여줄게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발 대신에 오늘 손 흔들면서 인사드리는데 왜 이렇게 손이 큰 거죠? 그러네요. 손으로 얼굴을 다 가릴 수 있는 여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또? 왜 이렇게 뻗으면? 자, 눈치채셨겠지만 보이는 라디오를 한다는 거는 또 게스트가 있다는 뜻이겠죠? 과연 오늘 어떤 게스트가 함께할지 대충 눈치채셨을 것 같고요. 아, 아침부터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분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죠. 누군 것 같은지 정답을 보내주세요. 1번 나태주, 2번 서태지. 젊은 문자래요, 저. 짧은 문자. 젊은 문자 50원, 늙은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67이나 무료인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가수가 오는 건 확실하고요. 라이브까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뭐 나태주 씨가 와도 서태지 씨가 와도 설레는 건 마찬가지고요.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1월 11일이잖아요. 그래서 랄라에서만 할 수 있는 이벤트 오늘도 11시 11분 1위 4개네요. 이벤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1시 11분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에게 오늘 가래떡을 선물로 드릴게요. 일자가 많으니까 가래떡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6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머 가래떡이 갑자기 또 없어졌대요. 그래서 가래떡과 비슷한 치즈 스틱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치즈 스틱이 더 판타스틱 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래떡이 있다 없으니까 치즈 스틱으로 여러분 드리도록 할게요. 11시 11분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생신 맞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저 생일이에요 해가지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정답이 오고 있네요. 그럼 오늘 게스트랑 수다 많이 떨어야 되니까 상품 소개로 바로 가볼게요. 슝!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아쉬웠죠? 이제는 매일매일 랄라라디오 들으면 어떤 선물을 드리는지 예나 유나가 알려줄게요. 마시면 기가 쑥쑥 자란대요. 대한민국이 알아주는 서울 우유에서 우유치즈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바삭하고 고소한 맛에 일품에 온 가족 영양간식 청춘누룽지로 가져가세요. 하루에 세 번 치카치카는 해야죠. 기능성 치약의 기준 선형 성분의 파인프라 치약을 선물로 드려요. 저희처럼 거침없는 어휘력을 과시하고 싶다면 LBH 속뜻 논어를 꼭 챙겨가세요. 입을수록 가난 남자 나시반에서 기능성 속옷을 드립니다. 이거 입으면 엄청 강해진대. 우와 로봇보다 더 강해지나? 이건 없나? 밥 먹을 때는 반찬 골고루 먹어야 해요. 밥이랑 해서 젓갈 상종 세트를 드릴게요. 피부과 더마 스킨케어 제나벨에서 연어 재생 크림이랑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아기 피부 되고 싶으면 듬뿍 발라주세요. 농업회사 제담에서 명품 참순랑독 가져와도 참순란이 까만색이에요. 우리 엄마도 옷 까만색인데. 랠리 스케일 노티프레터 나쁜 지방을 없애주는 MCT를 드림. 나쁜 지방 나도 없애고 싶다. 너도 이거 먹어. 우와 선물 정말 많네요. 많이 많이 가져가세요. 그럼 우리 이제 랄라 전국 체전에 누가 누가 왔는지 보러 갈까요? 미러비 캐스터 나와주세요. 부탁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미엽입니다. 이곳 두터바이로 경기장에 랄라 전국체전 지금부터 생중계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체전 각 종목에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는데요. 3653님 어린이 농구골대에서 무릎 꿇고 덩크슛 하면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뒤이어서 1850님께서 와우 신나는 11시 업디 나온다 보라보라라고 하면서 입장하고 계시고요. 뒤이어서 520님 길게 볼 처리해주면서 전방에서 해결!
은행나무가 완전히 물들었다는 말씀과 함께 9414님께 바톤 터치하고 있습니다. 300m 지점 옆뒤 랄라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도 통화하면서 낙서 많이 합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어머! 3114님께서 이 시간 VR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페널티킥이 과연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옆뒤 머리 스타일 잘 어울린다고 하셔서 페널티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어서 9287님 참신한 옆뒤 어여쁩니다 라고 하셨는데 참한 옆뒤 아니고 참신한 옆뒤라는 사실 말씀 좀 드릴게요. 와 날씨가 맑은 가운데 4851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높이 뛰고 계십니다. 강릉에 화창한 날씨 기온이 떨어져서 춥다는 말씀과 함께 이어서 8050님 오늘 생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축하드리면서 끝내기 병살터 멋진 승리를 가져가십니다. 이어서 4246님 옆뒤 파란색 체크나무이 너무 예뻐요 라는 말씀과 함께 돌려차기 얼굴 발차기로 점수를 얻어가면서 자 오늘 ESG 경영을 선도하는 IS 동서에서 별다방 커피 쿠폰을 받을 영예 MVP 선수는 누구일까요? Oh my goodness! Woo! Ladies and gentlemen! 자 오늘의 MVP 선수는 9973님, 6547님, 그리고 1292님 세 분, 세 선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방 커피 쿠폰을 부상으로 받게 되셨죠. 자 지금 밖에서 게스트분이 과연 나는 나태주인지 서태지인지를 굉장히 헷갈려하면서 지금 계시는데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의외로 놀랍게 오늘의 게스트를 서태지 씨라고 대답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놀라운 말씀 드리는 순간 9188님 4905님께서 1번 오늘의 게스트 나태주를 맞히셔서 태주 씨처럼 에너지 넘치시라고 에너지 드링크 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오늘 11시 11분을 찾아라 이벤트 있죠. 치즈 스틱을 많이 원하셨던 분 바로 11시 11분에 문자 보내주셔서 6727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코너 이름도 바뀌었어요. 나태주와 함께하는 오아테 오아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드컵 최종 예선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대 아랍 에미리트 8시에 있는데요. 국가대표팀 힘내라를 외쳐보면서 나태주의 무대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한번 희망을 품자 대한민국아 다시 한번 우뚝 일어서보자 너와 나의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디딤돌처럼 웃고 씻어보자 지금까지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모두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대한민국아 우리 모두 마음을 뭉쳐보자 우리는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 대한민국아 이 시련을 딛고 우뚝 서보자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다시 한번 희망을 품자 대한민국아 다시 한번 우뚝 일어서보자 너와 나의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디딤돌처럼 웃고 씻어보자 지금까지 어떤 시련이 우리를 찾아와도
모두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대한민국아, 우리 모두 마음을 뭉쳐보자. 우리는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 대한민국아, 이 시련을 딛고 우뚝 서보자. 이 시련을 딛고 우뚝 서보자. 우뚝 서보자. 분위기 핫해, 기분도 핫해. 핫한 남자 나태주와 함께하는 오핫해. 오핫해. 야우! 엄청난 명언을 만들어낸 분이시죠. 네. 생각한 대로 보인다, 잘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시력도 향상된다라고 하시죠. 물론이죠. 사이비 아니에요. 가수 나태주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새로운 또 이거 프로그램으로. 네, 새로운 코너로. 네, 라이브로 또. 라이브로 함께하는 거. 이거 좋아요, 좋아요. 진짜요. 제가 태주 씨 덕분에 네. 신봉사처럼 네. 눈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몽골인처럼 눈이 확 떴어요. 초롱초롱해 보여요. 생각하니까 눈이 시력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개안했어요. 그 네? 사이비라고 해야지. 죄송해요. 네, 써 있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자, 오늘은요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태주 씨와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고요. 네. 특집도 아닌데 평일 생방송 오시는 기분은 어떠세요? 사실 뭐 이 기분. 네,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또. 매번 네. 이제 많이 부었어요. 얼굴 어제 못 먹었어요. 아, 왜냐면요 사랑이 가득 담겼어요. 오늘 좀 이게 여기서 분출하려고 사랑 좀 뿜어내려고 콜라겐 좀 많이 붙이려고. 아니 어제 밤에 뭐 드셨어요? 어저께? 좀 솔직하게 몇 시에 뭐 먹었어요? 어제 사실 좀 많이 먹었어요.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눈 많이 못 뜨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많이 드셨네요. 만약에 기억에 남는 메뉴 하나 얘기해 주세요. 어제 닭갈비랑 솔직하게 얘기해. 닭갈비 막국수 피자까지 먹었어요. 어제 그냥 살렸어요. 칼로리 많이 네, 맞아요, 드셨네요. 맞아요. 아니, 태주님 반기는 문자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네. 부었다고 해도 얼굴 저보다 적으시고요. 네네네. 마이크보다도 아, 적으세요. 아니, 자, 문자 소개 좀 해주세요. 구구일사님, 오늘 라디오 방송 안 하나요? 태어 커플 미모 보고 화보 촬영인 줄 알았잖아요. 어머나! 어쩜 우리 저렇게. 화보 촬영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너 있자 8877님. 네, 속초 가는 게 기분 업. 랩 DJ 최고입니다. 구구사님, 태준님 옆모습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9049님, 예? 태주님 파이팅! 파이팅! Let's go! 라고 6547님, 출근도 미루고 태주님 보러 왔어요. 힘내야 와. 태주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순이님이시라고 합니다. 순이님 안녕? 안녕? 반가 반가. 3114님, 아니 그저 두 분의 미모에 휴대전화 밝기 자동으로 최대한 됐대요. 어머나, 배터리 안녕이라고 하시면서 그냥 멘트, 자동으로 그냥 멘트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문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오늘 오하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그 코너 이름을 태주 씨가 직접 지으셨어요. 이건 제가 직접 지어요. 오핫해, 오핫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 네. 저희 코너 이름이 오핫해, 오핫해인데요. 오핫해는 태주 씨가 부른 노래 제목의 코너 이름을 저희가 착안한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 제목 오핫해는 무슨 뜻일지 보기 좀 주세요. 네. 1번 오늘 하루 태권, 2번 오늘 하루 태견, 3번 오늘 하루 태주. 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0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분께 목마른 목요일날 드리키시라고 이온 음료 빵야 하겠습니다. 빵야. 이런 이름 갖다가 올리는 코너들 소개 좀 잠깐 좀 해주시기 바래요. 오늘 코너 소개. 네, 굉장히 핫한 시간으로 예상되는 나이트를 저랑 엽디님께서 함께 불태울 예정이고요. 야! 뜨거운 나이트 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미리 코너 아이디를 받았을 때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게임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저랑 통화도 하고 와! 게임도 하는 시간, 핫한 선택도 함께 할 겁니다. 이야, 그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우리 나태주 씨와 함께하는 뜨거운 나이트로 넘어갈 준비 되셨나요? 됐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오늘도 하이브리드 심장이 세미소사 시비지형 게롤라 아무 말이나 내뱉어도 다 용서되는 시간 화산보다 불타오르고 용광로보다 뜨거운 시간 뜨거 나이트 우와.
네. 오전 11시인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오, 태주 씨 개편하고 생방으로 방송하는 거 기분 네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온탕 온탕. 온탕. 이 기분이 온탕 온탕. 나 이거 온탕 온탕. 자, 인생이 버라이어티 한 거는 알고 있지만 태주 씨 네. 무드 올라가기 전에도 살짝 두려움이 있나요? 있죠. 두려움 있어요. 아무래도 떨려요. 떨리는 거 있죠. 납쳐야 돼요. 오늘 온창으로 갑시다. 맞아요, 맞아요. 뜨겁게 가야 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생방송 중에 오늘도 무사히 정신 안 놓고 밝고 맑게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신 줄 꽉 붙잡아 볼게요. 대신 여러분들의 정신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보내기 어릴 거. 앗! 네, 정신 안드로메다로 보낸 노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우! DJ 마시. 첫 번째 곡 2부는요 토크 듣다 보면은 정신 안드로메다로 가고요 이번에 콘서트 한번 다녀오면 혼이 쏙 안드로메다로 다시 출발 철사에 흔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가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주세요 여기서 노홍철 씨를 떠올리면서 갑툭튀 아나운서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주 씨가 아나운서들이 연습할 때 하는 발음 연습 문장 3개를 모두 틀리지 않고 발음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속뜻 논어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저 나태주가 틀리지 않고 다 읽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나운서 나태주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67로 말입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속뜻 논어 보내드릴게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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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태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홍철 씨가 TH 발음이 잘 안 되시잖아요. 맞아요. 아, TH 발음을 하는 거죠. 네. 시옷 발음. 시옷 발음을. 네. 네. 근데 그거 없으시더라고요. 전 없어요. 발음이 딕션이 굉장히 정확해요. 아, 진짜요? 진짜요.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아. 근데 태주 씨가 라이브 하면서 발음 실수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발음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죠. 아니요. 오히려 그냥 차분하게 얘기할 때 그냥 발음 좀 실수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딕션이 굉장히 또렷하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나운서, 지금 아나운서 나태주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나운서 나태주, 아나운서 나태주. 자, 고! 과연 우리 태주 씨는 아나운서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여러분 문자 기다립니다. 샵 공격치로 50원 100원. 가나 고! 고! 문이 고! 자, 문자들이 많이 도착을 하고 있고요. 네, 과연 태주 씨가 아나운서 게임에 성공할지 아닐지 네. 아래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신진 샹송 가수의 신춘 샹송소. 하나 성공. 스위스에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림 숲 속에서 숫사슴이 샅샅이 수색한 미세스 스미스 씨. 대박이다.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온 솥장수는 새솥장수이고 금년에 온 솥장수는 헌솥장수이다. 자! 대박. 한 번도 틀리지 않아서 태주 씨 세 개 다 승리. Let's go. 미미미미미미 사랑하는 미미 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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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버리고 여러분 흔들어 주세요. 쏙쏙 쏙. Shake it, shake it, shake it. 흔들흔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신진 샹송 가수의 신춘 샹송 쇼. 맞아요. 어렵네요. 스위스에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림 숲 속에서 수사슴에 사삭한 수수한 미숫가루. 와, 미숫가루 나왔는데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해보세요. 진짜 빠르게, 진짜 빠르게. 세 번째 거요? 작년에 수성준들의 세션점에 쇼라 쇼라 미숫가루까지 나오고 난리 났죠. 네. 자, 상품 받으실 분들 아나운서 나태주 문자 보내주신 분들 발표해주세요. 네, 0928님, 9995님, 2929님 축하드립니다. 속득 노너 축하드릴게요. 노너 드릴게요. 자, 우리 1914님께서 우리 태주님 최고라고. 6250님께서 역시 아나운서 나태주 너무 잘한다. 우리 태주님 난리 났습니다. 자, 지금 태주님 입술을 많이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제가 눈이 좋아져서 태주 씨 네. 입술 옆에 솜털까지 보인다는 말씀 드릴게요. 어떡해. 여러분 옷 생각을 입을, 바꾸세요. 옷 입을 때 안 뗐네. 생각을 바꾸면 눈이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정신 안드로메다로 보낸 노래 갈 텐데요. 오늘 정신 상태 네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정신 상태요? 네, 지금. 어허. 피자 파자네요. 지금 피자. 피자, 피자 파자. 피자 퍼져. 피자 퍼져. 퍼졌어. 피자 퍼져. 피자 퍼져.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맞아요.
자, 두 번째 모델 한번 가봅니다. Let's go. Let's go. Go. 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태수 씨 보실 수 있어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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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간다 이거 올라간다 올라간다 노래? 앨범으로 버는 돈, 종종 무대 의상, 제작 비용으로 나갈 것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의 무대 의상은요, 지구보다 안드로메다에서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라조의 무대 슈퍼맨. 아들아, 아들아, 지구를 부탁하노라. 어, 좀 불러주세요. 오, 잘한다. 어.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바지 위에 팬티 입으세요. 바지 위에 팬티 입고 자, 자.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돌리다. 네, 아버지. 아들아! 오늘 망토하고 아. 오셨네요. 자, 태주 씨는 무대 의상, 네. 그 노라조 무대 의상 중에 1번 인간 테이블 의상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네. 2번 사이다 머리. 사이다 머리. 어, 그리고 3번 제목 따라가는 의상. 돈 붙이고 난리 났어요. 이거 뭐 하시고 싶으세요? 이 중에서 내가 아. 감당 가능하다. 나 감당 가능한 거. 네. 사실 제목 따라가는 의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열차 타셔야죠. 네, 맞아요. 네, 열차 많이 타야 돼. 저 이제 무대 할 때 이제 뒤에 네. LED에서 이제 열차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네. 그런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목 따라가서 하는 것도 이거는 괜찮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 좋아! Let's go. 슈퍼맨. 왠지 태주 씨는 토마스로 분장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토마스? 토마스 기차. 아, 토마스 기차. 우리 친구들 때문에 네. 또. 예, 네, 맞아요. 아, 그리고 또 토마스도 직접 하시잖아요.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크 댄스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많이 했죠. 네. 가장 좋아하는 기술이 뭐예요? 토마스? 토마스죠. 어, 역시.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계속 돌아. 맞아요. 멈추지 마세요. 토마스만큼 계속 도는 거 없어요. 3.1294님께서 네. 인간 슈퍼맨 노래도 잘한다고 태주씨 칭찬해 주셨고요. 자, 여기서 갑자기 슈퍼 퀴즈 나갑니다. 네. 태주씨가 슈퍼나 편의점에 가면 꼭 사고 나온다는 땡땡땡의 가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슈퍼 편의점에 가는 거, 아, 이거 꼭 사오는 이것 가격 얼마일까요? 제가 문자 보면서 업다운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 물건이 무엇인지 네. 말씀해 주세요. 뭘 네. 그렇게 사오시나요? 아, 편의점에서? 네, 매번 아, 사오는 거. 매번 사오는 거. 지금 말씀 지금 말해주세요. 아, 말해주세요. 네. 스파게티 사발면. 스파게티 사발면. 너무 귀엽다. 자, 우리의 슈퍼맨은 슈퍼에 가서 스파게티 사발면을, 사발면을 사. 맞아요. 자, 이것의 가격을 보내주세요. 샵 007 50원 100원 두 분께 편의점 쿠폰을 쏘겠습니다. 어허. 가격 알고 계시죠? 가격 알아요. 네, 그러면 업앤다운으로 저희가 갈 거예요. 달리고 1,000원? 1,000원! 어! 업이에요! 좋습니다. 정답 많이 오고 있는데요. 1,000원보다는 위라는 말씀 드리면서. 맞아요. 자,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였죠? 가격은 바로 1,010원입니다! 1,010원! 자, 1,010원에 근사하게 맞은 근삭값을 맞추신 분들에게 저희가 편의점 상품권 드릴 텐데요. 어떤 분에게 드릴지. 네. 자, 잠깐만요. 여러분, 1,000원 나왔어요. 1,000원 아 나왔어요. 정답 나왔어요. 1,000원 나왔어요. 예. 1,000원이라고 보내주신 예. 보시겠습니다. 누굴 뽑을까요? 3917님 1,000원이라고 하셔서 저 네. 편의점 하신대요. 아, 진짜요? 네, 네. 와우. 편의점 하시면 본인이 알죠? 아, 가격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저희가 드린 상품권으로 가서 사서 드시면 자기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자기가 일하는 편의점 아니 한 분 더 있어요? 한 분 더 있어요? 7466님 1,050원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분 두 분 두 분께 가져가세요. 편의점 쿠폰 드리겠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흔들어 마지막 무대 와. 무대 어머 어떡해 어떡해 어떤 노래요? 이 노래는요 바로 진짜 아우 참 정신 안드로메다로 예. 보내는 노래 내가, 오늘 소개할 이분들 야 내가 이제 정신 안드로메다로 갔다 왔네요. 자, 오늘 소개한 분들은요 의상만 봐도 정신 안드로메다로 나갈 것 같은 그분들이죠. 오렌지 캐러멜의 까탈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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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까탈레나
갑자기 취향조사 들어갈게요. 오렌지, 감귤,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겨울철에 생각나는 상큼함을 자랑하는 5대 과일이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태주 씨가 뽑은 상큼한 1위 과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67로 보내주시면 두 분께 상큼 새콤 레모네이드 드릴게요. 좋아요. 이제 카탈레나 무대 보시면서 좀 충격받았었죠. 이렇게 예쁜 걸그룹이. 네, 너무나 예쁘신 걸그룹들이 완전히 그냥 취향 저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완전 B급 취향 저격. 태주 네. 씨도 무대할 때 자기만 내는 소리가 있어요. 뭐 호리호리호리 이런 식으로. 아 그런 거? 있었죠. 있었죠. 저는 이제 태권도 기합을 넣다 보니까 네. 살짝 하이톤으로 네. 하 이런 거를 많이 넣었었어요. 샤리나! 이런 거? 막 이런 거. 많은 분들 점점 많은 분들께서 천혜향이 많이 나왔네요. 천혜향. 천혜향이 많이 나오고 오렌지 나오고. 3366님이 두 분 참 기분 좋게 난리 브루스 윌리스라고. 네, 아침에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네. 지금 일어난 지 몇 시간 되신 거예요? 일어난 지 한 시간. 한 시간. 혹시 이 춤출 줄 아세요? 오렌지 캐러멜 기억나세요? 어떻게 추었죠? 저도 몰라요. 저기 파괴. 아 이거 이거 기억나죠? 그쵸? 예. 자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의 춤을 볼 수 있으세요. 빠져들어가 헤드레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천혜향을 꼽아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네. 오렌지 천혜향 무엇이냐. 아. 과연 태주씨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오렌지, 감귤,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선택해! 무엇입니까? 천혜향! 천혜향 왜 좋아하세요? 천혜향 그냥 맛있어요. 천혜향이 제일 맛있죠. 묵직한 네, 게 그렇죠. 맞아요. 문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6277님 태주는 천혜향 뭔가 좋아할 것 같아요. 1989님 우리 태주 천혜향 이 누나가 많이 사줄게. 이 두 분님께 레드 아니요 레모네이드 보내드릴게요. 아이샤 아이샤. 자 레모네이드까지 보내드리면서 네. 에코 좀 살짝 줄여주세요 감독님. 요거 지금 이제, 완전 클럽 같아요. 클럽 같아요. 네. 자 4177님이 오늘 네. 처음 듣는데 엄청 신나요. 네. 회사에서 몰래 듣는데 화장실 가서 춤이라도 추고 와야겠다고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자 태주 씨 네. 아침 11시에 달리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정신 네. 버쩍 들어요. 저쯤 버쩍 들죠. 네. 이제 태주 씨가 준비한 코너가 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왜냐면 저희 노래 들을 시간이 없어요. 맞아 맞아. 바로 다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네. Let's go. 오! 선택만 해도 선물이 줄줄줄 당신의 선택은 게임만 해도 선물이 탕탕탕 이길 준비 되셨나요? 태주와 함께하는 핫 요일 뜨거운 선택 기다릴게요. 핫한 선택 자 태주씨 숨 돌릴 시간은 없고요. 핫한 선택 어떤 코너인지 쭉쭉 뽑아주세요. 네 저희가 일단 양자택일의 상황을 드립니다. 양자택일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한 분께 전화드립니다. 네. 그분이 저랑 게임을 하셔서 이기면요 아. 그분과 같은 게임을 선택하신 분들 오. 세 분께 선물을 가져가시고요. 만약 그분이 지신다면 어허. 그분과 반대의 선택을 하신 분들이 선물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막대과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 사실 유엔 참정용사 국제추모식 네. 그리고 보행자의 날 농업인의 날인데 네. 같은 날인데 그거보다 의미 있는 날은 아니지만 네. 태주 씨가 워낙 달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상황극을 거기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또 뭐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 상황극으로 하시기 좀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럼 제가 제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시해주세요. 네, 막대 과자의 날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러 갑니다. 으흠. 고백을 하러 뭘 타러 갈까요? 어허. 여러분, 1번 인생 열차, 2번 완행 열차. 어머나! 하나를 선택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세 분께 제나벨 화장품 바로 나갑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6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02로 시작하는 번호. 저일 수도 있으니까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막대 과자보다도 더 달달한 라이브를 준비를 하셨는데 아... 이 곡
진짜 처음 부르는 거죠. 그쵸, 방송에서. 이거는 처음이죠. 이건 진짜 처음이야. 네, 맞아요. 네, 처음 부르는 노래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노래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네. 또 기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제가 또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 네. 지금 휴대전화를 또 꺼냈어요. 또 SNS에 부은 나태주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좀 줄여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또 아, 하지 마세요. 보정님 너무 잘하잖아. 진짜 안드로메다 인으로 나오잖아요. 벽 다 울게 해줄게요. 자, 태주 씨의 라이브로 네. 저희들이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1번 인생열차, 2번 완행열차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네. 이 문자 선택과 딱 맞는 선곡입니다. 태주 씨의 노래 감상하면서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67 네. 50원 100원이고요. 오늘 준비한 노래. 오늘은 산들의 짝사랑 준비했습니다. 어머나 어떡해. 나 너무 떨려. 이 노래 너무 좋아서. 자, 나태주의 짝사랑 노래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우와, 장난 아니다. 진짜 좋다. 아, 중간에 오. 가사를 내가 가사를 딴 걸 봤어. 아, 근데 진짜 저 얼굴 빨개졌잖아요, 지금. 너무 멋있어서. 그래요? 네.
이 렌즈 안에 비친 그가 네. 내가 알고 있는 그가 맞을까? 너무 멋있어요. 와 진짜 문자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요. 오늘 지금 역사상 문자 폭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와 지금 가수 같아요라고 해서 가수신데 가수 트로트 가수니까 트로트 가수니까 맞아. 짝사랑 아리로 힘들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눈 감고 네. 들으니 썸남과 노래방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든대요. 태주 씨 목소리에 정말 고막이 녹아내려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럴 거야? 너무 감미로운 노래라서 공중제비하면서 부르는 건 좀 안 될 듯 싶으네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와 좀 제가... 많이 힘 빼고 불렀어요. 아니 근데 너무 잘하시고요. 그냥 진짜 네, 진짜 왜냐면 트로트 가수가 또 발라드 부르는 거를 많이 볼 순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네, 이런 시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유튜브 땡튜브 네. 채널에다가 올려주세요. 좀 편집해가지고 나도 아, 봐야지 모니터링 네, 해야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들 저도 좀 보여주세요. 보이는 라디오에 너무 태주 씨만 보내준다. 저희 엄마 아빠도 보고 계시는데. 아까 오프닝에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많이 불량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같이 나와야죠. 우리도 5대 5니까. 우리 5대 5니까. 자 이러는 와중에 지금 핫한 선택을 하신 분들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 태주 씨가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나. 안녕하십니까 나태주입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신지 익명 가명 뭐 괜찮습니다. 광주에 사는 오빠 짝사랑요 현정이에요. 현정 오, 오빠 짝사랑 오늘 라이브 어떠셨는지 한 문장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아 근데 솔직히 전화 와가지고 라이브가 중간에 끊겨가지고 아, 다시 어떡해. 들으셔야겠네요. 올려주세요. 제가 오늘 편집해서 에이, 오늘 에, 시력 0.2 정도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자 그리고요 코너를 해야 되니까 선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현정 씨의 선택. 현정님의 선택 한번 들어볼게요. 고백하러 뭐 타고 가실 거예요? 1번 인생열차, 2번 완행열차. 아 당연히 인생열차죠. 좋습니다. 인생열차를 선택해 주셔서 현정님이 만약 태주씨와의 게임을 이겨서 네? 승리하시게 되신다면 인생열차를 선택하는 세 분께 선물이 가고요.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안 되면 틀리신 분들 그렇죠. 네. 완행열차 선택하신 분에게 맞아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소개해 주세요. 뭐죠? 저랑 함께 게임하는 노래 이어 부르기입니다. 제가 노래 앞소절 부르면요 현정님이 뒷소절을 불러주면 성공이에요. 준비되셨나요? 듣고 계시죠? 광주 분이셔서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네. 열차는 멈출 수가 없는 열차 앞으로만 달려가는 열차 자 그 다음 기쁠 때도 달리고 와우. 슬플 때도 달리고 와. 힘들 때도 앞으로만 가는 나 깜짝 놀랐다. 아니 근데 이거 성공이긴 한데 아 이건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다. 박자고도 그렇고요. 음정이요 그냥 연결을 너무 잘 지어. 음정이 완벽했어요. 그냥 음정 완벽했고요. 중간에 당김음 있는 것도 완벽하게 하셨어요. 나 깜짝 놀랐네. 진짜 노래를 잘하시는데 음정 박자 완벽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현정씨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네. 같은 선택을 하신 분 선물 주실 분 맞습니다. 인생열차 골라주신 우리 1340님 2900님 1312님 제나벨에서 연어재생크림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시앙 우리 현정님께도 현정님이 연어재생크림 네. 보내드리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태주씨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오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인생열차를 타고요. 네. 어디서 고백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태주씨 보기 주세요. 고백 장소 어디가 좋을까요? 1번 옆디가 있는 국방홍보원의 옥상. 2번은 태준의 집 앞 하나를 선택해서요 문자 보내주시고 세 분께요 똑같이 이제 커피 쿠폰 나갑니다. 짧은 네.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67로 바로 보내주세요. 아 이게 그 저희 국방본 옥상이 정말 네. 뷰가 좋아요. 좋긴 하더라고요. 4층 맞아요. 네, 그 진짜 좋아서 네. 뷰 맛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일몰이 기가 막혀서 태주씨가 오늘 네. 저녁 6시 아니, 5시 25분 정도까지 여기 계시면 볼 수 있어요. 다시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안 계실 거잖아요. 없어요. 촬영 중일까요? 촬영 중이죠. 바로 또 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맞아, 맞아. 여기서 얼굴 붓기 빼고 촬영하시면 되죠. 가서 이제 리즈 뽑고 리즈지. 여기 워밍업 리즈 다 알아요. 저도 괜찮습니다. 아, 이제 라이브 할 때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붓기 빼봐야겠다.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아니에요. 좋아요. 태주씨가 공연하러 네. 많은 곳을 가보셨는데 네. 태주씨가 생각하는 뷰 맛집은 어디예요? 뷰 맛집? 네. 아 저는 사실 그 뷰 어디서 촬영했을 때 가장 와 진짜 대단하다. 뭐 예를 들어 관객이 정말 많았을 때도 있을 거고 네네. 저는 이제 어디 여단에 갔는데 네네. 철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군부대에. 저는 사실 촬영하러 이제 여수 갔을 때
여수 밤바다. 여수에 갔는데 거기가 선셋 뷰가 어머나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네. 선셋 뷰 한번 보면서 그리고 그 뜻은 좀 선셋이 있을 때 촬영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약간. 네. 자, 그렇지만 우리 날개분들은 아무래도 제일 좋아하는 거는 태주 알러뷰 아닐까 싶어요.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아이고.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전화 연결 네.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예, 구리에 사는 유길상입니다. 아, 구리에 사는 유길상님. 유길상님. 예. 다심리 아니, 다심리 아니고 구리입니다. 아, 구리답심리, 아, 구리. 왕심리. 예, 예, 예. 예. 구리고요. 아. 유길상님. 네. 왕심리는 오감동님이. 아, 왕은 어머 너무 방송 많이 들. 그래, 왕심리 그래. 최수종이 있어요. 구리에 사시는데. 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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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길상님의 선택을 좀 들어볼게요. 네. 고백은 어디서 하면 될까요? 1번 홍보원 옥상, 2번 태주씨 집앞. 어디입니까? 홍보원 옥상입니다. 홍보원 옥상이요? 홍보원 옥상. 뷰가, 그래요? 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야, 뷰가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자, 그러면 네, 예. 우리 유길상님께서 홍보원 옥상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그 전에 이 게임을 하고 이기셔야 돼요. 맞아요. 네, 어떤 게임이죠? 저랑 하실 게임은 30초 안에요. 문자 5개 맞추기입니다. 네. 초침 소리 바로 나갈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문자 5개요? 예. 네. 네네. 네, 그러면 우리 태주 씨가 여기 지금 보시고요. 네. 스피드 퀴즈로 문제를 내주세요. 아. 그러면은 이제 청취자가 맞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준비되셨죠? 자, 갑니다! 예. 땅에서 나는 건데 가장 달달한 거. 뭘까요? 세 글자. 땅에서 나는 거요? 예. 우리가 먹는 거예요. 감자 말고? 무마. 네. 어, 좋아요. 저기, 그, 전국 노래자랑 우리 MC분 누구죠? 동해. 어, 오! 좋아요. 그, 한옥마을로 유명한 곳. 우와. 전주. 와! 전주. 그래. 저희가 지금 보이는 뭐 하고 있죠? 라디오. 와! 그러면 이 뒤에 이제 인왕산이 있는데 인왕산 우리 항상 이제 뭐 하죠? 등산하지. 아. 자, 뭐 하죠? 뭐 하죠? 등산. 산을. 이렇게 해서 다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등산 나오기 위해 다른 거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 그냥 제가 드린 거죠. 서비스 드렸죠. 근데 태주 씨가 예. 진짜 설명 잘한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신다. 드려야지. 역대급이야.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성공하셨기 때문에 1번 홍보원 옥상을 골라주신 분에게 선물 드릴게 몇 번이죠? 4177님, 9678님, 2858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길상님에게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고요. 네. 우리 태주 씨 네. 평소에 좋아하셨죠? 팬입니다. 팬이라고요? 오, 팬이에요. 한마디 해주세요, 태주 씨에게. 발라드 가수도 도전해보시오. 오, 너무 잘한다.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잘하십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오. 9260님이 네. 태주 씨 집 앞이 궁금하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집 앞 뷰를 몰라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 고백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100%예요. 아, 그래요? 성공할 확률이? 성공할 100%. 진짜요? 네. 저 거기 가서 나중에 네. 꼭 성공하도록 오세요. 해주세요. 진짜로. 진짜.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소 네.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 앞에서 그냥 고백하고 집에 오는 걸로. 그러니까요. 서로 아는 척 안 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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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는 사람이 할게요. 아, 그게 아니고 네. 태주 씨 방해될까 봐 국방원 옥상을 선택하셨대요. 다들. 아, 난 내가 더 축하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많이 찾아오시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네. 자, 날이 중요하겠죠. 인생 열차를 타고 옆뒤가 네. 있는 홍보원 옥상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성공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네. 결혼식 날짜를 선택해야 됩니다. 1번 1월 11일, 2번 12월 21일. 하나를 선택해서 문자 주세요. 세 분께 명품 참순란 나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67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02로 시작하는 번호 저니까요. 잘 네. 받아주세요. 좋아요. 1월 11일과 12월 21일 알고 계시죠? 뭔지. 알죠. 12월 21일은 뭐죠? 제 생일이잖아요. 1월 11일 뭔지 알고 계시죠? 1월 11일 네, 알죠. 뭐예요? 말해주세요 빨리. 제 생일이에요. 맞아요. 재생크림 바르는 날. 재생크림 바르는 날. 말하기 싫어서. 아니는 재생크림 뭐예요? 갑자기? 재생일이니까 재생크림 바르는 날. 오 마이 굿네. 뭔가 아, 오늘 많이 네. 터시네. 네. 뭔가 이렇게 몰라. 빌드업을 하시네요. 자, 이런 건데 사실은 네. 저보다 생일이 먼저셔가지고 제가 먼저 챙겨드려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고요. 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뭐, 어떤 거요? 그러니까 새롭게 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뭐 이성 교제를 시작했는데 남자친구 네? 생일이 너무 나보다 앞서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 생일이 먼저 있는 내 생일이 뒤에 있는 거야. 네. 네. 그럴 때 많이 조금 갈등되잖아요. 어떻게 그렇지. 어느 정도의 레인지로 해야 되는지 이런 갈등이 좀 있는데 예, 예, 예. 태주 씨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으세요? 제가 그대로 드릴게요. 진짜로요? 네, 진짜로. 정말 왜냐면 저도 말할 거예요.
그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거의 반납이잖아요. 이 정도. 반납이죠. 내가 만 원 더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생일 선물로 좀 생각하는 거 뭐 있으세요? 진짜로. 딱딱히 얘기하세요. 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중에 제 얼굴 봐서 그냥 하나 하세요. 조금 싼 걸로 부탁해요. 5만 원 안쪽. 5만 원 안쪽. 5만 원. 아, 5만 원 안쪽. 우리 둘 5만 원 안쪽. 둘 다. 저요? 제가 갖고 싶은 거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해 주실 거예요? 뭐 받고 싶으세요? 왜 그거에서 만 원 빼고 줄 거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 열차, 인생 열차. 에이. 저 그 리스트 딱 짜가지고 서로 나누기예요. 아 좋아요. 네, 거기에서 실용적으로 네. 서로 선물 주기. 괜찮죠? 죽었어. 죽었어. 다 얘기할 거야. 자, 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고백을 할까요? 1번 1월 11일, 2번 12월 21일인데요. 네. 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경성지민님입니다. 경성지민님?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떨리는구나. 뜻하지 않았는데 너무 기쁘네요. 아이고, 어머. 축하드립니다. 경성에서 오셨나봐요, 경성지민님. 자, 먼저 선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네. 언제 하시겠어요? 1번 1월 11일, 2번 12월 21일. 아, 당연히 12월 22일이죠. 그러지 마요. 아우, 옆집. 12월 21일. 그러면 태주 씨와 게임을 해서 네. 이기시면은 12월 21일 선택하는 세 분께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성지민님. 네. 자, 자신 있으시죠? 네. 아, 네. 게임 설명해 주세요. 자, 저랑 하실 게임은요. 서로 번갈아가면서 여자 솔로 가수 이름 대기입니다. 청취자분들께 어드밴티지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경성지민님의 네. 어드밴티지는 네. 태주 씨는 트로트 여자 솔로가 안 돼요. 아, 저는 못 말하고. 네, 그리고 청취자분은 가능합니다. 아. 네,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솔로 가수 이름을 대고 막히는 분이 지는 거예요. 예, 예, 예. 네, 그럼 막히는 쪽에 제가 3을 세고 3 안에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네. 그럼 태주 씨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금 긴장감 된 노래 좀 주세요. 갑니다. 네. 네, 태주 씨. 저 먼저 하는 네, 거예요? 네, 솔로가 아, 시작. 에일리. 거미. 린. 자, 여자 솔로 가수 트로트도 됩니다. 어서. 아, 네네네. 3. 어떻게? 2. 1. 네! 어떻게? 근데 저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네. 트로트도 된다고 했는데 이미 머릿속엔 나태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분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역시 태주 씨밖에 모르는 알러뷰네요. 아, 너무 네. 감사하네요.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나...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일부러 아니요.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저희 다 알아요. 아,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1월 11일을 선택해 주신 네. 분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1월 11일을 선택해 주신 저의 팬에게 선물을 예. 드릴 수 있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없어요. 진짜요? 1월 11일을 선택하신 분이 아 계시네요. 어, 정말요? 있어요. 있어요. 단 단 세 명 네. 있어요. 6250님, 8710님, 9260님 명품 참숨낫 드립니다. 단 세 분 축하해요. 빵빵이 드릴게요. 대박이다. 아, 요거 진짜 큰 그림 그렸다. 큰 그림 그렸어요. 자, 그래도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서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제나벨 화장품, 식빵, 속뜻 노너, 참숨낫 뭐 드리겠습니까? 뭐 가져가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다시 한번 화장품, 네. 식빵, 노너, 참순난. 화장품이요. 화장품. 재생크림이에요. 좋아요, 네네. 좋아요. 재생일 재생크림. 에이. 자, 우리 태주 씨한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해주세요. 언제까지 영원한 팬이 될 거고요. 네. 항상 하루에도 너무. 잊지 않고 있어요. 항상. 너무 감사해요. 아, 너무 네네. 감사해요. 네. 네. 태주 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날개님들한테 선물 못 주셔서 속상한 것 같아서 다음 주 다다다다다다다 계속 기회가 있으니까 속상해 하지 마세요. 네. 네. 아,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네네. 12월 21일 네. 선택해 주신 네. 날개님들한테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 전해고 싶어요. 그래요? 이제 게임을 네네. 잘못하셔서 아직까지도 네. 마음이 아유, 너무 안 마음도 좋으셔서 착하셔. 괜찮아요. 네. 네, 지금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12월 20일 날 제가 태주 씨 생일 선물 드릴게요. 네, 네.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네, 빠이빠이. 자, 이제 오하태 코너의 뜻을 맞춰주신 분이 계신데요. 오하태 네. 뜻이 오늘 하루 태권도. 네. 요거 맞죠? 맞아요. 오하태. 그래서 선물 어떤 분 드릴지. 네. 발표해 주세요!
오아태 뜻을 맞춰주신 2900님, 7955님, 4368님 이온 음료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축하합니다. 빰빠라빵 빰빠라빵 너무 안 맞는다. 우리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태주씨한테 네. 제가 진짜로 하나를 네. 권해드리고 싶은데 뭐요? 저랑 정말 듀엣 한 번만 저희 생방 라이브에서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러니까 원하시면 샵 0967로 저 네. 문자 좀 주세요. 네, 진짜 해라 말아. 지금 이제 네. 2분 남았거든요. 네네. 옆디와 태주의 듀엣 무대 그리고 곡도 적어주세요. 어떤 곡을 잘하실 것 같아요. 못해요. 아니 진짜로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미안한데 못해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듀엣 무대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곡하고 네. 듀엣 무대를 적어서 보내주셔서 투표를 해보고 좋아요. 오늘 2분 동안 투표를 받아서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하면 전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길이 흑역사가 될 수 있어요. 태주 씨의 흑역사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같이 맞춰 나가야죠. 아, 절도. 네? 마이크 이제 꺼지면 미없이 선곡까지 말을...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선곡까지 같이 네. 해주시기만. 아, 오 감독님이 흥보가 기가 막혀를 부르고 옆디는 랩을 하고 멜로디는 태주 씨가 하래요. 근데 이 발라드 듀엣 무대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 안 하죠. 또 도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곡 생각하고 계세요 저랑?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노래? 네. 아 저는 그냥 4105님이 하지 마요. 아 사실 발라드 듀엣이 사랑에 관련된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서 평행 아픔만 보면 사람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서로 보지 등지고, 말라고 그러니까 등지고. 당연히 등지고 그러니까 노래는 무조건 등지고 해야 되고 그러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5859님이 뭐, 듀엣 노래 정은지 서인국님의 너무너무 사랑해 서로 등지고 해야 돼. 등지고 네. 러브 그게 뭐죠? 러브 뭐였는데 정은지와 그 양효섭님이 한 것도 있잖아요. 많아요. 네, 그런 거 있죠. 네. 러브 데이트. 러브 데이. 아, 러브 데이. 자, 이렇게 끝날 때가 됐는데 네. 저랑해요라는 문자가 있어요. 9954님도 계시고요. 네. 놀랍게도 하지 말라는 문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말씀을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 뭐 하나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그대 안에 블루 알아요. 난 눈을 감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자, 듀엣은 안 하는 걸로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투표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주 씨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무슨 요일날 오는지 아직은 몰라요. 모르지. 지금까지 저는 흥많은 여자 흥녀 이미 여비였고요. 저는 나태주였습니다. 오늘도 노래하면서 보내세요. 랄라. 랄라.